know the jungle has its rules, and I just try to keep it cool. And I'll be treated like a tool, so don't be acting like a fool, Look at you sobbing like a moon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몇 주 전에 저한테 흰색깔 수영복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? 하고 물어보셨었어요. 제가 예전에 저의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더라고요.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수영복이 있었어요. 그게 아레나 수영복이었고 흰색깔 끈 수영복이었거든요. 아마 싸이월드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. 근데 그 수영복을 정말 제가 좋아해서 자주 입었는데 어느 날 제가 머리를 염색을 했네? 염색물이 빠질 걸 예상을 해서 흰 옷은 안 입었는데 흰 수영복을 입었네? 그래서 수영복이 물이 들어버렸네? 수영복 끈에 그 색깔이 배버린 거예요. 아 망했다. 근데 어차피 나 수영장 들어가는 수영장 맨날 소독하는 물이고 락슨물이니까 맨날 입다 보면 뭐 또 괜찮아지겠지? 이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괜찮아지기는커녕 맨날 입어도 그냥 계속 색깔이 그렇게 누리끼리 해지더라고요. 계속 점점.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서 그냥 그렇게 수영복을 입고 사귈 때까지 그 수영복을 입었는데요. 그래서인지 제가 흰 색깔 수영복이 많이는 없는데 펑킨타에서 나온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옛날에 나왔던 거죠. 한 1년 전? 근데 이게 흰 색깔 끈이잖아요. 여기에 좀 뭐랄까 많이 느리끼리해졌어요. 이게 사실은 수영복은 빨래를 할 수 없잖아요. 또 심지어 그 비누 칠해서도 입지 말라고 빨리 삭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이거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걸로 실험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. 일단 기다려보세요. 여러분의 수영복은 소중하니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게 된 거였어요. 제가 뭘 하나 샀어요. 이 티슈를 넣고 세탁을 하면 이 티슈에 오염물질이 다 묻어서 나오는 거예요. 그거 너무 신기하잖아요. 쟤 왜 저러니? 왜 그래?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하나 샀고 얘는 제 돈 재산이기 때문에 광고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뭘 하겠다는 거냐면은 흰 색깔 수영복을 빨래 해보겠다는 소리예요. 와우! 미친 짓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왔어요. 아이고 귀여워. 자 일단 얘를 넣어주고 제가 준비한 이 티슈를 집어 넣어볼게요.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어떡해. 근데 한번 해보는 거지 뭐. 여기 내가 나오네. 하나밖에 안 빠는데 막 한 시간 걸리고 이런 거 아니겠죠? 55분. 오 마이 갓. 한번 보겠습니다. 아이, 여기 지금 보면 유만자. 유만자. 고마워. 여기 원래 갈 색깔로 이렇게 묻어있는 이런 거 안 지워졌고 여기도 안 지워졌다. 또 마찬가지. 얘도 안 지워졌네. 치약? 치약 한번 해볼까? 갑자기? 이거 물고 왔어? 아이고 예뻐. 자 일단 그 티슈로 인한 거는 똑같아요. 그냥 얼룩 그대로 있고 그리고 누르스름한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.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치약입니다. 한번 치약으로 해볼게요. 여기가 제일 누르스름한 곳인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. 그걸로도 안 되는데 치약으로 지워지는 거면 그 티슈가 정말 내가 당한 거네. 다시 제대로 해볼게요. 여기도 이거 완전히 갈색인데 이것도 한번 지워주나 보자. 오! 지워졌어! 잠깐만. 뭐야? 그 티슈 뭐야? 이렇게 해. 치약이 조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. 아까보다는 깨끗해졌는데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. 흰 색깔 수영복을 빨래하면 하얘질까? 혹은 어떻게 해야지 하얘질까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는 불가능하다. 그래서 내가 흰 색깔 입고 싶어서 샀는데 이게 아이보리로 변하면 좀 속상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치약을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그렇지만 완벽하게 하얘지진 않는다가 저의 결론입니다.
관리법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딱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은 너무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. 옷 같은 경우는 빨래하고 햇빛에 쨍쨍 이렇게 말리면 그게 날아간다고 하는데 수면복은 또 직사광선을 또 피해야 되잖아요. 그럼 또 빨리 샀기 때문에 그럼 수면복 수명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. 아쉽지만 네, 방법이 명쾌하지 않았네요. 아무튼 그래도 오늘 하루 노력했던 것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올게요. 안녕. 그거 언니 립스틱이야. 그거 내 립스틱이라서 안 돼. 주대요. 아, 주대요. 주대요. 아니야?